오늘은 본인의 자취방을 목적에 맞게 공간분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꿀템 5가지를 준비해봤어요. 그놈의 공간분리 집 꾸미기. 먼저 이 집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긴 9평 정도 되는 원룸인데 안쪽에는 오픈형 선반과 수납장들이 화장실 벽면 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기존에 있던 초록색 소파나 화려한 침대는 옵션 가구라 폐기하거나 별도 보관이 불가했습니다. 또 검정색 운동기구도 집에 두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곳을 작업 공간으로 정하고 창가 쪽을 침실로 구상했습니다. 한마디로 못생긴 가구들은 다 한쪽으로 몰아준 것이죠. 기존에 갖고 계시던 모션 데스크와 컴퓨터를 두고 앞쪽에는 모로 유리 파티션을 배치해 주었어요. 이건 실제 유리는 아니고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어 있어 업무를 할 때 생활 공간은 안 보이게 가려주지만 빛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적어 좋더라고요. 이렇게 현관 쪽에서 보면 침실과 운동기구가 보이지 않아 훨씬 깔끔한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11평 1.5룸인데요. 집주인분의 직업이 웹툰 작가였기 때문에 데스크탑을 둔 작업 공간, 그리고 온전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길 원하셨어요. 먼저 이 집은 거실과 주방이 통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을 나눠주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책장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책장을 이용한 공간 분리의 장점으로는 첫째, 현관 쪽에서 보면 책장 위가 뚫려 있어 평소에는 개방감을 주지만 작업 테이블에 앉았을 때는 3단 책장이 사람의 앉은 키와 비슷해서 시야를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책장이 양쪽으로 뚫려 있어 책상과 주방 모두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전용 박스를 활용하면 지저분한 잡동사니를 보관할 수 있어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집안 분위기에 맞는 인테리어 소품들을 활용해서 꾸미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침실이 따로 있지 않은 원룸이라면 책장을 침대 헤드로 사용하고 반대편에는 책상을 두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책장 위에 빔 프로젝터를 놓고 사용한다면 누워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어 좋아요. 만약 3단이 아닌 4단짜리 책장을 사용한다면 사실상 벽처럼 공간 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집이 세로로 긴 원룸이라면 4단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5평 정도 되는 원룸으로 한쪽 벽면이 베란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현관 앞으로 2하프 파티션을 배치하여 작은 벽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책장을 활용한 공간 분리의 경우 책장 부피만큼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좁은 원룸에서 사용하기 힘든데요. 이 제품의 경우 두께가 얇은 편이라 5-6평대 원룸이어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특히 모듈형 부품을 활용해 확장이 가능하고 무게가 가벼워 이동할 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 후에 책상에 앉았을 때 현관이 보이지 않고 냉장고와 주방 수납 가구를 둔다면 부족한 수납을 채워줄 수 있어 좋아요. 이 공간도 전형적인 6평 오피스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집주인분이 휴식 공간보다 재택 공간을 우선시하셨기 때문에 방 한가운데 책상을 배치하고 침대를 2대, 하프 파티션으로 시야를 차단하여 일하는 중에는 침대가 보이지 않도록 해드렸어요. 덕분에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집 꾸미기.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공간 분리템은 메쉬 파티션입니다. 이 집의 경우 흔한 다세대 주택 원룸으로 현관문을 열면 바로 침대가 보이는 구조였어요. 아무래도 사적인 공간이어서 살짝 시선도 가리고자 메쉬 파티션을 설치해 현관과 침실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방이나 엽서, 캘린더 등 어떤 소품들로 데코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내 맘대로 꾸며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해체 및 보관이 편리하기 때문에 나중까지 생각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곳은 오각형 모양의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이었는데요. 집주인이 아늑한 침실 공간과 함께 사진을 찍기 좋은 포토존을 요청 주셔서 저희는 창문형 파티션을 설치해 두 공간을 마련해드렸습니다. 이 파티션은 일반 가벽과 달리 창문처럼 가운데가 뚫려 있어 답답함이더라고. 원형 프레임 삼아 포토존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동안 실제 스타일링에 사용한 5가지 공간 분리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